오늘은 상공이랑 함께 찍는 영상입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어느덧 열심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40만 이 고지에 있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순간은 40만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이랑 상공이랑 쿠키를 예뻐해 주셔서 채널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조이와 상공이와 쿠키는 유기견이었고,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한 친구도 있고 또 임시보호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저희랑 같이 지금 지내게 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상공이 같은 경우에는 상공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살면서 구조를 통해서 데려온 친구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구조를 했고 어떻게 데려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공아, 우리 상공이 옛날에 어땠는지 한번 볼까? 이때는 이제 저희가 아파트 살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상공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희 뒤에 이제 뒷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언젠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상공아, 이때 어떻게 돌아다녔어? 이때가 겨울이었고, 그래도 이맘때이긴 했다, 그치? 한 12월 정도에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치? 상공아, 너 이제 어떻게 살았어? 근데 또 부르면 왔어요. 얘 이제 유튜브에서 이 성격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부르면 왔습니다, 이때. 이때는 인상이 조금 셌어요. 진짜 돌아다니는 정말 들개처럼 되게 거칠고 인상이 뭔가 이렇게 좀 지금보다는 되게 센 느낌이었어요. 이때 보면은 이제 막 쇠사슬을 목에 걸고 다녔거든요, 저렇게. 그리고 얼굴에 좀 상처가 있었어요. 이 콧잔등 같은데 좀 상처가 있었었고, 부르면 가까이는 왔는데 그래도 경계는 놓치지 않는 아이였고, 저 목줄 때문에 얘가 잘 못 뛰었어요. 얘 좀 이렇게 앞발을 공중공중 뛰는다고 해나? 그래서 이때랑 구조하고 나서부터도 잘 이상하게 뛰었어요, 상공이가 뛰는 거를. 이때 당시에 상공이가 좀 남자애고 덩치가 크고 좀 그렇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잘못하면은 이제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나갈 때마다 찾았어요, 상공이를. 낮에 나가도 있고 밤에 나가도 있고 조이랑 항상 같이 놀았어요. 특히 조이를 상공이가 되게 잘 따랐고, 조이도 그때 상공이를 되게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가 겨울이었어가지고 정말 몇 년 만에 추운 혹한의 겨울이었거든요. 막 영하 17도, 막 체감온도 20몇 도로 떨어졌을 그때였는데 막 되게 마음이 안 좋고 또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 몇 주 동안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가 구해보자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 줄을 가지고 나갔었을 때가 있는데, 갑자기 목줄 이렇게 그 상공이 목에 달려있던 쇠사슬을 확 낚아채고 그 낚아챈 쇠사슬에 저희가 이제 줄을 걸었죠. 이렇게 가까이 간 적은 없으니까 조금 겁이 나긴 했거든요. 사실 어떤 성격의 애인지 모르니까. 근데 막상 딱 구하고 나니까 굉장히 사람을 잘 따르는 친구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목에 풀어줬던 쇠사슬을 풀고 이제 걸려있던 줄을 하나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진짜 잘 구해줬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일단 건강검진을 먼저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밖에서 있던 친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진행했었어야 됐던 기본적인 검사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사실 막 이때 병원에 가서 막 의사 선생님이 이도 보고 귀도 보고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었는데 되게 얌전하게 그 검사를 다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셨던 훈련사분이 되게 놀라셨어요. 자기는 이제 이 돌아다니는 개들 중에서 이렇게 얌전히 있었던 걔는 또 처음 본다 이러면서 목줄을 얼마나 걸고 다녔는지, 여기 목 주변이 굉장히 시커멓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욕을 시켜도 한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입양을 했었고 나서도 그때부터 그랬죠. 굉장히 그랬다. 얘기하지 마. 상구이가 이때 당시에도 되게 잘생겼었어요. 그 얼굴 선이 굵어가지고. 그리고 이때는 왠지 지금이랑 조금 인상이 달라졌는데, 이때는 뭐라 그럴까, 상궁아? 좀 뭔가 멋있는 느낌이 있었어. 그치? 특히나 이런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상궁이는 말도 잘 듣고, 또 그때 손 막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또 상궁이가 주더라고요. 지금도 손 주는 거야?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그때 되게 꼭 금방 입양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금방 가겠네. 저희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성공이를 맡기고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MBTI F긴 한데, 이 구조한 애를 거기에 홀로 맡기고 가려고 하니까 뭔가 그런 짠하고 찡한 그런 감정이 느껴져가지고 뭔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 너 때문에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인은 이제 그 이후에 쉼터에 가게 됐고, 쉼터에서 한 두 달 정도 있었나? 세 달 정도 있었나? 그 정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저희도 깊은 고민 끝에 네, 상공이를 이제 입양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입양 문의는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튜브 댓글 같은 것도 보면은 상공이 구조했던 영상 댓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댓글 수가 한 2,000개? 지금 보면? 그 정도로 이제 상궁이에 대한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입양을 하신다는 분은 되게 많았는데, 막상 이제 또 데려가려고 하면은 현실적인 조건도 있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 환경 이런 거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깊은 상의와 논의 끝에 상궁이를 저희가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궁이는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가족으로 잘 지내고 있고, 그 쉼터에도 정말 많은 유기견 그리고 그냥 일반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은 되게 많이 컸겠다. 이때 당시 이런 조그만 강아지들도 그 안에 있었었고, 특히나 큰 개, 큰 강아지들은 이제 아무래도 입양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그런 큰 강아지들도 많았었고, 상공이도 이제 그 친구들 중에 하나였는데, 큰 강아지들이 입양이 가는 건 쉽지 않지만 이제 상공이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강아지들을 많이 사고 파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 유기견들 조금 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위주로도 한번 같이 보고 그 친구들한테 또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시고,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견생을 좀 같이 살아주시는 게 어떨까. 뭐 입양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상우아!
이제 졸리지. 한복이가 이제 졸린가 봐요. 한복이가 좀 피곤하지. 한복 이제 갈래? 내려갈래? 한복이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짧게나마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영상에 이제 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아 한복이가 어떻게 여기 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고이가 이제 애교가 많은 이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저랑 이런 스킨십이 많고 더 애정을 좀 많이 표현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뭔가 예전에 이런 것들에 조금 결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추측이 있는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덩치 큰 애가 막 이렇게 막 와서 만져달라고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옛날 영상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또 성공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상공이에 대한 어떤 상공이 인생의 견생의 히스토리를 짧게 보여드렸고 다음 편은 조이에 관련된 얘기도 짧게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